제가 좀 마음이 아팠다고.
예.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아이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야, 아침 꼭 눈뜨면 하는 말이 일어나. 나 빨리 일어나. 근데 이게 어쩌면 국민을 담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야지 뭐 반갑게 있고 너도 하루를 잘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미한테 제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어. 근데 아침은 꼭 먹어야지 건강이 제일 좋다는 걸 축하한 의미에서. 밥 먹어. 의미 함축. 여기서 포인트네. 의미 함축이 뭔가? 또 오늘 공부 뭐 해야 되지? 학교 어디 가야 되지? 이거는 너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신기 드라마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네. 어, 신기 드라마를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저희 선생님들이랑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소리가 잘 안 들리겠지만 그래서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인데
어머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화낸 거? 비교한 거, 맞아요. 그리고 문제점. 어, 은서가 갑자기. 나 엄마 같다는 거. 문제점. 또, 발, 한 번. 어. 핵심이에요. 선주, 우리 선주님 이름 선주인데 이렇게 선주라고 얘기하는 거지? 선주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엄마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이제 지민이가 얘기해줬어요. 엄마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게임만 한다고. 너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해. 이렇게 지적됐죠. 아이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했어, 근데. 아이는 잘못했죠. 아이는 잘못했는데, 준태 찔리니? 너 게임했니? 아니야. 아, 정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게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맨날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엄마가 그렇게 몰아가는 건 일반화라고 해요. 일반화. 비판, 일반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점들. 그러면 아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나를, 엄마 말을 안 듣게 돼요.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 화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문제해석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점점 더 엄마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겠죠.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사춘기 아이들이 안 해요. 아니면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일반화, 비판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또 공감하면 파악하는가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네. 정확하게 내가 감정이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아이를 몰아가. 너 맨날 안 해. 너 맨날 TV 봐. 너 맨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몰아가요. 근데 맨날 아닌데. 그래서 내 감정을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내 감정, 사람 감정. 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마음의 여백에 있습니다. 마음의 여백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어요. 마음의 여백. 마음의 여백이란 무엇일까요? 예주 어머니 마음의 여백 있으세요? 무슨 말일까요? 너무 시적인 표현이야. 잘 모르시겠죠? 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혹시 좌뇌형이신가요? 잘 모르시겠다.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사실을 있는 모습으로 잘 판단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연형님들도 여쭤보고 싶네요. 마음의 여백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여백.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네. 감성적 사고를 하시는데, 그쵸? 감성적이 시리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자기한테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준태 어머님, 마음의 여백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 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네. 넓게 바라봐야 될 거. 넓게 바라봐야 될 거. 예. 공감감이에요. 그래서 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되고, 뇌가 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있잖아요. 감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은 자존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손번뜨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좀 체크해보거나 좀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을 했죠. 자존감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죠. 스스로 사랑하죠. 그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누군가가 받아들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 나는 맨날 못해, 나는 못생겼어, 난 형편없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다면, 혹은 나에 대한 어떤 기준이 너무 높아서 잘해야 되니까 나는 어떤 기준, 생각점이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할 때 속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완벽함의 기준은 바로 엄마, 아빠가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선생님. 내적으로 엄마, 아빠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감정이, 그러니까 불편하거나 화가 나면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보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랑 놀다가 매일 논 것도 아닌데 어떤 친구 앞에서 막 화가 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뭔가 친구 관계에서 나는 이 친구가 좋은데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얘가 나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할 거야 같은 이상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서 사람한테 있는 정화 능력이 원래 있는 것인데 정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하면 오해가 오해를 나타내죠. 그래서 감정을 파악하는 그런 말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좌뇌형도 좋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사실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보려고 키워주는 언어 패턴을 갖고 계시니까 좌뇌형 어머님, 아버님도 꼭 필요해요. 우뇌도 필요합니다. 우뇌는 공감하는 언어예요. 기분이 어떤지, 내가 이걸 들어서 어땠는지, 마음이 행복한지 슬픈지 뭐 화가 나는지.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과 아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닮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저도 엄마니까 매번 실수를 많이 해요. 엄마가 하는 말 중에서 비판하기가 있어요. 또 걱정하는 말이 있어요. 비판하는 것은 좀 권위적인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비판 받아봤어? 엄마 아빠한테? 있는데 말을 못하겠다고? 네, 얼굴로 얘기했네요. 비판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사랑해서 비판이 아니라 얘가 잘못될까봐 뭔가 걱정을 하신다면 걱정을 하면 학대에서는 하게 될 수 있어. 학대에서 또 뭐 엄마가 해결사 역할을 잡고 뭐 도와주고 안내해준다면 아이들이 자기의 건강한 마음이 있고 해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능한 마음을 느끼면서 설득을 당해버려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공감을 잘하는 방법은 먼저 어머님들이 그리고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부분에서 감정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 먼저 편하게 있는 그러면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좌뇌로 사고력을 잘 치우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엄마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는 거야. 예준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연이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여유가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형태가 스스로 엄마가 해준 답을 제시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은 실수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한 그 행동에 대해서 움직이고 계속 그 실수를 보완하세요. 실수를 단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신다. 책임은
아이가 잡니다. 혹은 그 이상의 책임을 질 수 없다면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